네, 오늘 여러분들께 1강을 또 하실 우리 멋진 강사님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점검 및 오토 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우리 이도환 국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도환 국장입니다. 전에는 공직 생활을 했고 현재는 사회단체 교수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집착하면서 왜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는 애착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미래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들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거리에서 꼬박 12시간을 보낸 고할아버지. 하루 종일 웬만한 성인 남성 몸무게인 60kg의 폐지를 날랐지만 손에 쥔 돈은 6,000원에 불과합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러나 잘 갔다고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죽으면 그게 아니다. 고생돼도 살아야지. 전국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은 175만 명에 달합니다. 하루 생계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거리로 나서는 이들에게 매서운 한판은 더 야속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폐지 줍는 노인들 낮에 이렇게 보신 적이 있어요? 별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불안한 노후를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의 노후는 어떨까요? 미래를 한번 보셔요. 수명은 길어지고 퇴직은 빨라지고 여러분 미래는 준비되셨습니까? 전형적인 셀러리맨의 노후를 위한 재무설계를 김주만 기자가 의뢰해봤습니다. 47살 회사원 김동호 씨. 탄탄한 대기업의 18년차 과장급. 중학생, 초등학생 아들, 딸을 둔 전형적인 셀러리맨입니다. 지난해 김 과장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 원가량. 비슷한 나이 다른 셀러리맨의 평균 월급 460만 원보다 많습니다. 김 과장의 생활을 따라가 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있는 술자리와 가족 외식을 포함한 식음료비 60만 원. 주택 자동차 유지비와 통신비 등 100만 원. 두 아이 학원비와 보험료 130만 원. 은행 대출을 갚는데 85만 원. 부모님 용돈과 경조사비 등 50만 원. 이 돈을 빼면 실제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월 50만 원입니다. 생활비 중에서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전 뭐 제가 이렇게 과소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뭐 뭘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살만하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 김 과장의 일상을 보셨습니다. 낭비를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 전문가에게 김 과장의 미래를 평가해달라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냉혹합니다. 길게 잡아도 8년 뒤에는 정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30년을 특별한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상황. 재무관리 전문가는 이대로라면 김 과장의 미래는 절망적이라며 적어도 연봉의 40%는 저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생활, 유지하고 계신 생활 수준들을 죄송한 이야기지만 1980년대 수준까지도 낮추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외람된 이야기지만 주변에서 많이 어려워하시는 폐지 주시고 본인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대기업의 탄탄한 대기업의 과장이 앞으로 현재 이 상태에 있으면 폐지 줍는 노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미래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포기하고 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도구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노후가 사실은 불안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이 75%, 1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19%, 15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5%요. 그 이상을 받는 분들 있죠. 15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은 1,000명 중에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애터미널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세요 하면은 거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들이 과연 그들의 미래가 확보돼 있을까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한 도구를 못 찾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느긋하게 생겼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은퇴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은퇴해서 하더라도 나는 건강할 거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한 7년 정도는 병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는 100살까지는 못 산다. 그거 장담 못해요. 요즘 의술이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죽을만 하면 의사가 다 살려놔요. 웬만하면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대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애들이 챙겨주겠지. 이젠 그들도요.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세대는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웬만한 직장 대충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학원만 나와도 직장 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이제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죽어야 된다고 그러죠? 살아있는 유족들을 배려하면서 죽어야 된답니다. 그게 요즘 얘기하는 1, 2, 3화예요. 적어도 일요일날부터 아파가지고 2, 3일 아프다가 화요일날은 죽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화수목 발인하고 금요일날들은 유족들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 여행 갈 수 있는 정도까지도 배려해주고 죽어야 된다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은퇴 후 한 달 생활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현재 가치로 한 달에 226만 원은 필요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준비 자금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 돋보기 김용태 기자입니다. 65세 때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겠습니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비하한다고 해서 한때 논란이 됐던 포스터입니다.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 금융연구소가 약 3천 명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은퇴 후 적정 생활자금을 현재 가치로 한 달 226만 원 정도로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여기에 여러 가지 저축을 탈탈 털어도 실제 준비 가능한 돈은 월 11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희망과 현실 사이에 11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계산하기 쉽게 추가로 필요한 돈을 딱 100만 원 정도로 본다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40세 직장인을 기준으로 모의 계산을 해봤습니다. 물가 상승률 2%, 투자 수익률 3%에 기대 수명 80세로 조건을 주면 40살인 지금부터 은퇴하는 60세까지 20년 동안 매달 99만 원씩 적립해야 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이만큼씩 더 넣냐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게 고민인데 만약 5년 더 65세까지 일할 수만 있다면 한 달 추가 부담분을 61만 원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부터 3억짜리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하실 경우에는 월 생활준비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대로 낮출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전국 107개 지사에서 개인별로 재무설계를 비롯한 맞춤형 노후준비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현실이 이렇게 녹록지 않고요. 또 우리의 미래도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들 하고 계셔요? 그들이 받고 있는 현재의 적어도 최소한 생활비 226만 원 정도 하고 차이가 나는 그 갭을 무엇으로 메꾸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메꾸시겠어요? 애터미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현실적인 갭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가오는 미래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참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도구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이거 좀 더 우리가 몰입하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죠. 왜 우리들의 미래가 현재 이렇게 됐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생활이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예전에는요. 30에 직장 잡고요. 한 60까지 직장 살기도 했어요. 버텼어요. 그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대충 살다 죽으면 그게 끝나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절만 해도 나는 이 회사에다가 뼈를 묻겠다 그러면요. 굉장히 애사심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고요. 또 대단한 좀 어떤 기업의 어떤 그 정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거든요. 요즘 뭐라 그래요? 뼈 묻는다고 해도 싫다 그러잖아요. 기업에서요. 그러니까 30에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50이면 눈치 보고 나와야 돼요. 50이면. 그러면 30에서 50까지 일을 해가지고 아파트 집에도 하나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애들 교육비도 들어가야죠. 생활비도 들어가야 되죠.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될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노후자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는 20년 벌어가지고 나머지 인생이 뭐가 문제가 돼요? 이놈은 수명이 늘어난 게 문제가 되죠. 그죠? 100세 인생 왔잖아요. 그 100세 인생을 가진 자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갖지 못한 자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는 30년 벌어서 대충 한 10년 정도 살다 가면 되니까는 노후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애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별로 없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20년 벌어가지고 50년을 살아야 될 노후잡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멀티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애터미 같은 좋은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래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현실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도구가 있어서 거절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들의 고정관념인데 그들은 결국은 살아가면서 정부의 옳고 그름을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글씨를 모르면 뭐라 그랬죠? 컴맹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저 문맹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잘 못 만지면 컴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요즘 세상 들어와가지고 돌아가는 정보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한 정보를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고 유식하게 표현해서 우리는 지적 문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이와 같이 돌아가는 네트워크 마케팅 쪽에 예전에 어떤 그 편견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애터미를 하시죠? Why? 뭐 처음 영어 썼더니 발음이 잘 안 돼요. Why? 여러분들 왜 애터미를 하시나요? 다 나름대로 저마다 생각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불안한 노후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꿈, 그 꿈을 찾아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애터미를 해서 글로벌 회원이 1,500만 명, 1,60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애터미의 경영 목표는 어디에 뒀을까요? 소비자의 편익에 두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므로 인해서 그들이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고 그 좋은 제품을 싸게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마케팅, 직접 판매의 유통 채널을 활용했던 것이고요. 그러한 광고를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한 광고비 같은 것을 줄여서 결국은 구전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버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전이라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은 이미 애터미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노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균형 잡힌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틀부터에서 여러분들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 몫은 오토 판매사가 됩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 그죠? 그럼 오토 판매사라고 하는 것은 한번 볼까요? 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저희 회사에서는 완벽한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성공자. 완벽한 성공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종 목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스스로 가야 될 최종 목표는 세일즈 마스터예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요. 한 달에. 그런데 아니 3천도 벌고 5천도 벌으라고 그래 놓고 어떻게 200에서 400 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으라고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의 노력을 해야 될, 노력할 최종 목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할 최종 목표라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부분은 자동으로 밀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가야 될 목표는 오토 판매사. 판매사의 개념은 뭐죠? 영어로 세일즈 마스터, 그죠?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판매 끝판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판매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끝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분들이 판매사를 가면서 정상적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토를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토 판매사를 가기 위한 첫걸음이 우리한테는 성공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판매사는 사업의 시작이지만은 오토 판매사, 안정된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그것은 성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판매사는 자격 유지 조건이 각각 두 개의 라인의 하위 판매 실적이 250만 PB, 250만 PB를 유지하는 특약점을 우리는 판매사라고 얘기하죠. 오토 판매사는 내가 판매사가 된 시점부터 1년 안에 12번 이상 그 판매사 자격을 유지했을 때 우리는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판매사의 위치는 우리한테 어느 정도 위치가 될까요? 한번 볼까요? 판매사를 어떤 분들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분들도 있죠. 그죠?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든 만들어지지 않았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오토 판매사까지는 누구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저기 졸고 계신 본인의 사업이에요. 그죠? 본인의 사업이에요. 이거는 남의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사업이에요.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까지는 죽었다 깨도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까지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주어진 내 예상 명단을 갖고 압축해서 얼마큼 많은 사람들한테 제품을 전달하고 알려주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토 판매사가 1차적으로 가야 될 성공의 첫걸음이라면 그 오토 판매사까지는 내가 죽었다 깨도 최상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토 판매사의 길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판매사를 보고 가시면 안 되고요. 판매사를 거쳐서 그 다음엔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 세일즈 마스터도 가야 되잖아요. 그죠? 판매사는 나 혼자 몇 사람하고 스폰서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판매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계신 분요. 유지 못해요. 그죠? 유지 못해요. 그렇다면 판매사는 나 혼자 어떻게 갔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연속된 판매사 자격 유지는 절대 혼자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팀워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판매사가 결국은 오토 판매사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죠? 판매사를 계속 유지하면 오토 판매사잖아요. 그럼 본질은 판매사를 내가 얼만큼 소비자 네트워크를 잘 구축해서 가는가가 여러분들 성공의 시발점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판매선은 어떻게 가면 되죠? 열심히 하면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판매사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것은 내가 판매사를 갈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오토 소비자의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판매사를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될 파트너들, 그 키맨들을 판매사를 가면서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일회성 판매사로 끝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될 첫 단추죠. 이 첫 단추가 얼만큼 잘 채워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계속 다이아몬드, 샤론, 스타, 로얄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직급 목표가 1년, 2년씩 늘어지고 늘어지다 보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가 하는 것은 세일즈 마스터의 직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게 될 좌우에 키맨들, 흔히들 세븐코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누구하고 의논해야 돼요? 스폰서하고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은 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분을 올바른 사업자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갈 때 진영을 잘 갖춘 사람은 그다음부터 계속 세일즈 마스터에서 오토 판매사로 가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가는 그런 과정들이 짧아지는 거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일즈 마스터 갈 때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한 소비자, 오토 소비자들 그러한 사람들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을 때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세일즈 마스터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일즈 마스터 갈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불광불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미치게 뛰는 겁니다. 3개월. 결단하고 3개월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고 3개월 뛰면서 우리 아이템이 한 450가지 되고요. 아점월도 소비자 한 7, 8만 가지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마트 체인지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내가 갖고 가야 될 인생 템 30가지는 전공으로 갖고 가야 돼요. 내가 제품을 전달하면서 때로는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꿈도 같이 거기다가 섞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제품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결국 일회성 판매로 끝난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희 사업은요. 말을 잘해서 인격으로 제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으로서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충분히 모르고 체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제품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사업에 대한 애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일즈 마스터 갈 때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세일즈 마스터 갈 때 그만한 소비자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가, 진짜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가,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키맨들, 오토 소비자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서 여러분들 적어도 오토 소비자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등록할 수도 있고요. 구매도 가능하고 체험도 해봤고 제품 지식도 있는 이러한 분들이 앞으로 같은 코드가 맞게 되면 여러분들과 어쩌면 평생 같이 갈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얼마큼 같이 코워커가 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척도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세일즈 마스터 가면서 오토 소비자들 찾아내는데 최한점 찾는데 10명에서 찾는 게 나을까요? 100명에서 찾는 게 나을까요? 질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죠? 많은 사람에도 찾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갈 때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일즈 마스터 갈 때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분들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점에 310km 정도를 최선을 뛰었던 3개월입니다. 그분들이 빨리 성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평생 같이 가는 영원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세미 세일즈 파스터가 나왔잖아요. 마스터,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갔을 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갔던 그 키맨들, 오토 소비자 조건이 되는 양질의 파트너들을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서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그분들 오토 소비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오토 소비자들을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를 안정되게 구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한 3개에서 6개월요. 통상적으로 나는 결단하고 아, 애터미 회사, 제품, 마케팅 다 보고 이상 없고 참 괜찮다 해봐야지 하고 결단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보통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을 합니다. 그 도전이 충분하든 불충분하든 더 중요한 것은 세일즈 마스터에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갈 때까지 후속 지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일즈 마스터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수당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마케팅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당을 받아보지 않으면요. 아직도 이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와 봐야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수당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들은 아직 사업자의 준비가 덜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면서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진정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인가 하는 부분들을 스폰서하고 상담하셔요. 이 첫 단추가 잘못 채워져 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중간에 정체되고 애터미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왜? 스폰서하고 그런 부분을 스폰서의 눈으로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대충 같이 갔기 때문에 친하니까 잘하니까 친구니까 사업은 별개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자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면서 좀 불충했던 부분을 우리 133 활용 많이 하잖아요. 미팅이요. 그러니까 후속 조치에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133 미팅을 통해 가지고 후속 조치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업에서 50%는 후속 조치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일즈 마스터 가면서 불안전했던 부분들을 어디에서 후속 조치를 통해서 3에서 6개월 동안 붙잡고 가면서 그들한테 우선 하나의 그 버팀돌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디딤돌이요. 그죠? 세미 세일즈 마스터. 세미 세일즈 마스터를 갈 수 있도록 좌우에 두 사람씩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도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어쩌면 알바하는 것보다도 훨씬 나을 겁니다. 애텀에서 만들어준 참 괜찮은 프로모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세일즈 마스터 가서 그 나머지 시간에 그 오토 소비자들을 세미 세일즈 마스터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여럿이 뛰잖아요. 괜히 뜁니다. 지금 앉은 상태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뒤로 한번 쭉 제껴보실까요? 자,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다 끝나갑니다. 네. 원망의 목소리 같아요. 오토 소비자들이 결국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업은 소비자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업자가 따로 없다. 소비자를 많이 거느린 소비자만 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소비자를 구축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가 커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런 소비자들은 어디에 생장점입니다요? 오토 소비자들. 오토 양질의 오토 소비자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결국은 생장점이 돼서 그분들 중심으로 드라이빙 대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간 과정을 거쳐서 오토 세일즈 마스터 가면서 결국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또는 샤론 로즈 마스터를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일즈 마스터 가면서 오토 소비자의 조건을 찾는 거 중요하고 혹시 그것이 불충분했다면 그 나머지 3개에서 6개월 동안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나왔다면 세미 세일즈 마스터로 그들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역할이 결국은 내가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가는 길이지 나 혼자 스스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그러한 마케팅 프로그램 갖고는 본인이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프라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토 세일즈 마스터까지 가게 되면은 왜 우리가 성공의 첫걸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인프라까지 가는 길이 인프라 그런 총장, 본부장, 국장 지금 말씀드린 팀장 밑에 세일즈 마스터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도 않아요. 우리 7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조금 총장 수준에서 볼게요.
그리고 저 밑에 조그만 게 뭐예요? 여기에 판매사입니다. 우리는 판매사만 가도, 옷도 판매사만 가도 이미 선거의 첫 걸음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옷도 소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릴게요. 옷도 판매사의 수입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도 판매사는 금액은 200에서 400 정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200에서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요즘은 세미 세일즈 마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1년에서 2년.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늦어도 2년, 3년 정도는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형태는 어떤 소득이었죠? 노동소득이었습니다. 노동소득. 내가 일을 해야만이 들어오는 수입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들어오지 않는 수입들. 그것은 노동소득이에요. 여러분들 2, 3년 동안 일단은 노동소득으로 출발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오토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는 어떤 개념이에요? 내가 졸고 있어도 매달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놀러 가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입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노동 수입을 통해서 뭘 만든 겁니까? 자본소득을 만든 거예요. 자본소득. 우리에게는 자본소득이 많이 있죠. 연금도 있고 저작권도 있고 금융권에 금융에 이자도 있을 거고 배당금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임대소득, 부동산 이런 것은 다 자본소득이잖아요. 우리는 자본소득을 갖고 있지는 않았잖아요. 하지만 노동소득, 일반적인 사회의 관념에서는 노동소득은 노동소득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노동소득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본소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본소득을 통해서 얻어지는 혜택이 ATM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상속을 해주잖아요. 그죠? 아니, 상속한다 그래도 눈을 번쩍 안 뜨시네. 상속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들요, 이 개념을 어디 들어가서 보시면 되냐면요. 자료에, ATM에 자료 들어가면요. 상속받는 조건, 다 포기각서하고 이런 부분들 다 나와 있어요. 한번 보셔요. 그것도 언제까지요? 3대까지. 3대까지. 내가 지금 임페리어 갔으면 이 얘기가 굉장히 실감나게 들어올 텐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되니까 물려줄 게 없잖아. 물려줄 게 없으니까는 실감이 안 날 뿐인데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증거들이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전은 여러분들이 출발하는 오토 판매사는 성공의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다음부터는 아까 창업자가 뭐라고 했어요? 굴러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200, 400에서부터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는 210, 220 올라가는 게 아니죠. 네트워크의 원리는 승수효과입니다. 그죠? 200에서 400하면 400에서 한 600, 800, 1500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첫 걸음이고 성공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면은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던 얘기예요. 월 200에서 400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 임페리어까지 가는데 그것이 버틸 수 있는 자원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힘이 되잖아. 힘이 되잖아. 힘이라는 말을 써놨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림을 아까 바꿨어요. 힘이 된다고요. 돈이 들어오면 200에서 400 들어오는데 그만둘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까지는 죽었다 깨도 간다 안 못 간다? 가야 돼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오토 판매사 갈 때까지는 스폰서한테, 파트너들한테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불명,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비비불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내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 자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창업자가 얘기하는 오토 판매사까지 가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토 판매사의 가치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금전적인 측면에서 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사는 경제적인 측면이 우선이잖아요. 그죠? 금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신협이 좀 이율이 세가지고 보니까요. 1억 정도 정기예금하면 연 이자가 91만 원 나옵니다. 정기예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안 넣어봐서 잘 몰라요. 1억을 안 남았으니까 잘 모를 수 있겠죠. 91만 정도 나와요. 저희가 미니멈으로 오토 판매사가 2년 정도 해서 됐습니다. 오토 판매사 자격은 2년 후에 되더라도 오토 판매사가 진행되면 200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단지 1년 후에
그것을 12번 유지했을 때 자격 유지에는 핀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미 오토 판매사에 들어간 것은 6개월 후에 1년 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적어도 200만 원 정도의 그 수당을 받게 되면요. 1년에 2,400만 원. 그것을 은행 기준을 통해서 자산의 가치를 하게 되면 약 25억 좀 정도 돼요. 400 정도가 됐다. 그럼 팀장, 오토 팀장 이상 이제 가게 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월 400만 원이면 4,800만 원이죠.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50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요? 어떤 일을 해가지고 1년, 2년, 길게 3년 보고 25억에서 50억 정도의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같이 할 때니까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초기 얘기했던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면 현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현실 226만 원. 뭐 힘들게 사면 190만 원 갖고도 최저 생계비는 돼요. 260, 70 돼야지 그냥 먹고 산다 그러죠. 400은 넘어야 그래도 여행 한 번씩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떠나서 226만 원하고 연금관리공사에서 들어오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25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럼 150만 원을 메꿀 수 있는 도구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스펙 갖고 있는가요? 이제 나이도 들어가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누구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난에 굴려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좋은 선택을 해놓고도 왜 열심히들 안 하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고생할 거면 한 2, 3년 바짝 하고 한 30년 여러분들이 그리는 버킷리스트 그대로 진행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택까지는 잘한 거예요. 문제는 선택하고 나서의 진행되는 방법들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애텀이라는 회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중에서 작년에 이런 기업이 탄생했죠. 우리가 1억에서 2억 정도 받잖아요. 그럼 상무급이라 그래요. 요즘 전무라는 말도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2억에서 한 4억 정도 받으면 전무급. 사장단은 보통 4억 이상. 회장단은 10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에 어떤 회사가 글로벌 회사인데 국내에서는 상무급 이상이 243명.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220명. 약 몇 명이 나왔어요? 460명 정도가 임원이 승진한 거예요. 만약에 460명 정도의 상무급 이상 인사 발령해서 승진했다 그러면 이 회사가 큰 회사예요? 작은 회사예요? 커도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의 회사는 승진하고 출근도 안 해. 출근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지도 않았어요. 승진하면 구에 있는 사람도 밀어내야 될 거야. 밀어내야 되잖아요. 구에는 약 920명 정도 이미 리더스 클럽에 들어간 사람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밀어내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있는 상태에서 다시 460명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한테 2대, 3대까지 상속시켜주겠대요. 이런 회사 봤어요? 안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파트너로 같이 뛰고 있는 애터미 회사입니다. 10년 전에 박한길 회장님, 우리 창업주죠. 이 회사를 만드신 분의 모습하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은 최근의 모습이에요. 한 장 찍겠습니다 하고 찍었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가 있죠? 초창기에 고생했던 모습이 왼쪽에서 이렇게 보이죠? 조금 슬프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조금 뭐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오른쪽 사진은 어때요? 불과 1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럼 더 늙고 더 했을 텐데도 훨씬 더 정정해 보이시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모습도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서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성공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보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무엇이 문제였죠? 3분 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명인에게 좋은 제품 뭐라 그랬죠? 명인에게 제일 좋은 제품, 우리 제품 해모임. 애틈이다 명인에게 아직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요, 오토파면서까지 갈 때와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 대한 자생 명령이 약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을 갖고 때로는 거절하거나,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거절했을 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특히 가족들의 반대라든지, 또는 치약치설 전달하면서 우리는 그들한테 꿈을 전달하지만 쳐다보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는 우쩌다 망해가지고 저걸 갖고 왔을까라는 눈빛 봤을 땐 자존감도 상할 때 왜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과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가잖아요. 때로는 여러분들하고 기대했던 파트너나 스폰서들하고의 보이지 않는 갈등들, 왜? 살아왔던 인생 관이 틀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 역경지수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아직은 단단한 사업자로서의 어떤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가시게 되면요,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서 돈이 들어오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제일 미운 사람이 뭐예요? 얼마 들어오는데 얼마였냐, 2년인데 얼마 들어오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못 들었다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플랜을 보여주세요. 나는 좀 이렇게 됐고 내년에는 내가 오토 세일즈마스터 가면 200이고 그 다음에 샤론 정도 간다 그러면 600 되고, 그 다음에 나는 3년 후에는 내가 본부장 그러면 1,300 되고, 4년 후에는 내가 로얄 클럽에 들어가서 연봉 2억은 넘는데, 그런 너는 4년 후에 너는 뭐 할 건데 물어보세요. 거꾸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면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고 미래의 모습, 그게 그 사람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얘기 못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애터미가 얼마짜리 사업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은 PPO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죠? 자, 마무리 단계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으면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죠?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 프로젝트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끝까지 간다 그러면 얼마짜리냐면요, 1,000억이 넘는다. 1,000억짜리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저 뭐 뒤에 80억은 우스리니까 띕시다. 1,000억. 왜? 임페리 가게 되면 1년에 10억이 더, 월 1억, 1년에 10억이잖아요. 30년이면 360억. 3대까지 잡아도 곱하기 3하면 1,080억. 저 뒤에 뛰어도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만한 노력과 열정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나요? 여기까지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가실 거잖아요. 조금 시차는 있어도. 그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미래를 갖고 가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자, 우리도 이제는 노후 준비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몰랐던 그러한 꿈들, 그러한 꿈들을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신호를 다시 작성하시고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통해서 저도 가난의 대물림은 우리에 대해서 끝내는 그러한 방법으로 애터미라는 도구를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이두환 국장님께서 현실 점검 및 오토판매사의 가치에 대해서 너무 열정으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우리 이두환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대단한 사업 맞죠? 네, 여러분들은 1,000억짜리의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훌륭하신 나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이제 2강이 또 준비가 될 텐데 여러분들 또 2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으로 머리를 쭉쭉 이렇게 뒤로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요. 네, 옆으로도 이렇게 좀 해봐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또 여러분들께 2강을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멋진 또 훌륭한 강사님이 계십니다. 2강은요, 오토판매사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리더의 자세입니다. 예, 리더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또 해 주실 텐데요. 네, 애터미의 멋진 성공자 우리 김민성 스타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타마스터 김민성입니다. 네, 우리 사람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이두환 국장님께서 현실 점검 너무 멋지게 해주셨죠? 네, 저도 이강 오토 판매사가 해야 할 일과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까 현실 점검에서 이렇게 박스를 듣는 거 보셨죠? 그분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텀이란 멋진 도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만 되면 우리가 90% 성공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되면 이제 나와 같이 열심히 함께하는 파트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 사람들 손을 잡고 생장점을 찾아서 계속 내려가면 우리 사람들은 임페리얼까지 같이 떠밀려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맞죠? 네. 그럼 애터미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부터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데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부터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고 그리고 나부터 시스템에 앉아서 공부하면서 내가 스스로 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판매사가 빠르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되기 위해서는 성공의 8단계와 A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대로만 하면 되는데요. 성공의 8단계와 우리 A코어는 우리 사람들이 수없이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토 판매사가 다 빠르게 되고 어떤 분은 시간이 가도 되지 않는 이유는 이 A코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빠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내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그 안 되는 부분을 채워가야 돼요. 그러면 오토 판매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8단계와 A코어를 반드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가 있고 오토 소비자가 있고 그리고 사업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소비자는 단순히 나 혼자 쓰고 좋아서 혼자만 쓰는 분은 소비자입니다. 그런데 오토 소비자는 어때요? 내가 회원 가입할 줄 알고 그리고 제품 구매할 줄 알고 또 구매해보고 써보고 좋은 거를 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오토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 소비자를 우리가 후속 관리를 꾸준히 해가지고 시스템에 앉히면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시스템에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자들은요. 시스템에 100%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업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스템에 100%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부업자다 그러면 우리는 부업과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세미나에 와서 앉아서 같이 듣고 같이 해야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컨설턴트 되기. 우리 소비자를 가서 계속 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어떤 분은 제품을 몇 가지 안 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쓰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안 쓰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품을 늘려가야 돼요? 아니면 그것만 쓰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요. 늘려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신제품이 나오면 내가 먼저 써보고 어떤 느낌인지 그거를 계속 그분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안내를 해서 추가 주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품을 써보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가격은 타사 제품과 비교해보고 이런 거를 우리가 툴을 만들어서 정보 전달을 하면은 훨씬 그분들이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전문가답게 우리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델이에요. 우리 애터미 사업은요, 강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우리가 모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먼저 써보고 또 나의 자세를 갖추고 내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그런 아줌마의 모습으로 나가서 제품 전달을 하고 그리고 쇼드 플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나부터 전문가답게 조금은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먼저 알고 써보고 그래서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하면 시간이 훨씬 절약이 돼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센터에 여기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요. 뭐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듣는 분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센터에서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방이나 아니면 부업으로 하시는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이나 아니면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의 그 사무실을 통해서 퇴근하고 난 이후에 소비자들 몇 명씩 모이게 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리고 또 동영상도 듣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스템에 앉힐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묶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소비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제가 강동이거든요. 강동인데 분당 왔다 강남 갔다 인천 갔다 하면은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많은 소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월요일은 내가 강남, 화요일은 분당, 수요일은 강동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역별로 짜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소요를 최대한 줄이고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사업이 진행이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이렇게 미팅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일별로 가서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케어를 하면서 시스템에 앉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 공부를 해서 쇼드 플랜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 사업은 너무 단순해요.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려워요. 안 했던 걸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다 버리고요.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죠. 내 마음의 법칙, 지 마음의 법칙. 그걸 머릿속에 다 넣으세요. 그러면 세일즈는 너무 쉽다고 했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네, 맞아요. 오고 안 오고 누구 마음이에요? 네, 지 마음입니다. 쓰고 안 쓰고도 누구 마음이에요? 지 마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업은 내가 모델이기도 하지만 내가 입을 열면 어때요? 내 가게를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을 딱 닫고 있으면요. 우리 가게가 오픈이 안 열려 있고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본부장님,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럼 돈이 없으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얘기합니다. 사장님, 돈이 없으니까 애터미 해야죠.
뭘로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인생 못 바꿉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안 살았어요, 우리?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텀이란 도구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내가 입만 열면 돼요. 돈이 없으면 이 건강한 몸이 있으면 원래 발로 뛰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싸고 좋다? 써봐. 어땠어? 좋다고 하면 가보자.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은 너무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꾸 내 생각을 많이 집어넣고 또 내가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속에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좌우가 있는데 오른쪽을 선택하면 긍정, 왼쪽을 선택하면 부정일 것입니다.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내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건데, 자, 애터미 사업 하면서 기왕이면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내 마인드, 나부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 제품 애용하고, 그리고 좋은 느낌 그대로를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거기에서 써보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쇼드 플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분짜리, 10분짜리, 15분짜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분에게 맞게 해서 그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못해. 그러면요, 호일러를 써야죠. 호일러. 우리 스폰서들을 활용하면요, 훨씬 사업이 쉽습니다. 내가 혼자 다 해놓고 내가 호일러를 써야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늦어져요. 그래서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스폰서와 상담하면서 호일러를 많이 써서 우리 스폰서들을 모시고 가서 쇼드 플랜을 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시스템에 들어오게 하셔서 정식적인 사업 설명회를 듣게 하면 누구나 다 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에 앉히고 그 다음에는 복제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사업은요, 복제 사업이에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일을 마치는 게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복제를 시키지 못하면요, 나 혼자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순환의 법칙을 나부터 실천을 하면서 파트너들이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같이 하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제가 미용실을 했거든요. 애터미 하기 전에 저는 미용실을 했는데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일을 했어요. 왜? 내일이니까. 그리고 기왕이 하는 거 즐겁게 하자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미용을 할 때도 굉장히 즐겁게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애터미는 어땠을까요? 애터미도 지금도 즐겁고 저는 처음부터 즐거웠습니다. 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애터미 제품을 쓰고 완전히 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반드시 임페리얼 가겠다. 이 마인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 해보니까 어때요? 일이 다 모든 게 잘 되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인드로 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조금은 쉽게 한다? 뭐 조금은 어떻게 좀 이렇게 파트너가 좋은 파트너가 나와서 내가 빨리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요. 내가 힘들어져요. 힘들어져.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일을 꾸준히 한다 생각하고 그냥 온몸을 던져서 하면 됩니다. 모든 걸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해 나가면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혼자 시작했겠죠. 근데 제가 강의를 딱 듣는 순간 이 애터미는요, 배수의 원리로 성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 명 시장하니까 혼자였잖아요. 근데 한 명을 모시고 오니까 두 명 됐습니다. 두 명이 네 명 되고 네 명이 여덟 명 되고 여덟 명이 열여섯 명 되고 열여섯 명이 서른두 명 되고 서른두 명이 몇 명 돼요? 64명 되고 64명이 128명이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고 나면 나의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148시간.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밖에서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요. 복제만 딱 시키고 계속 진행이 되면 밀려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 모습으로 우리 파트너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한다면 나는 과연 임페리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나부터 하면서 선순환의 법칙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스폰서님들 성공하신 분들인데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어 섹시 아가씨 강의를 제가 첫 강의를 섹시 아가씨 강의를 들었습니다. 제가 강동이기 때문에 천호센터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본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임페리얼이 되셔서 너무 멋지게 너무 멋지시고 또 우리 시스템 소두로 1억 이상을 지금 수당으로 받고 계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갈 수 있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노종구 단장님, 윤은주 단장님 너무 멋있죠? 우리 노종구 단장님은요, 제가 초창기에 미용실 하면서 투잡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동이다 보니까 그때는 신사가 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까지 못 가니까 부업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천호센터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세미나를 오셨어요. 기초사업 설명을 하러 오시면 제가 그날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을 초대했어요. 거기 천호센터에다가. 그러면 우리 단장님은요, 사업 설명회를 열정적으로 진짜 한 시간 반을 하세요. 아시죠? 열정 넘치시는 거.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스폰서님한테 이제 우리가 파트너를 소개해드리면요, 그 후속 관리를 또 후속 미팅을 진짜 30분에서 40분 동안 열정적으로 이 침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단장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스폰서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스폰서님들은 어때요? 자갈밭을 걸었어요? 아니면 진짜 아스팔트 길을 걸었어요? 자갈밭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애터미 하면요, 알지도 못했고 제품 몇 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럼 핑계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핑계만 안 되고요. 내 할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멋진 파트너들이 막 우수수수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연아 선수, 손흥민 선수 이분들이 프로잖아요. 아주 진짜 몸값이 어마무시하게 프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프로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분들도 시간이 걸렸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완전한 프로가 됐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애터미 사업도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공짜 없죠? 네, 그래서 애터미도 우리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반드시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1만 시간은요, 내가 노닥거리고 센터에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그룹으로 앉아서 수다 떠는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스템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가서 몰입해서 파트너들 만나서 파트너 손잡고 필드에 나가서 뛰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만 시간을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데요. 1만 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투자하면 몇 년 걸려요? 크게 해보세요. 네, 10년. 하루 6시간요? 5년. 네, 맞아요. 5년. 아우, 선물 주고 싶네요. 목소리 크셔가지고. 네, 맞아요. 그리고 자, 하루 10시간 투자하면 몇 년이요? 3년.
3년 이 몰입하고 집중하면요. 우리 사람들 다 오토 판매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스 클럽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만 시간을 말하니까 정말 몰입하면 3년이면 끝나거든요. 집중하면 3년이면 끝나는데 우리가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과연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몰입 집중해서 얼마만큼 시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애터미의 예착을 가지고 나는 여기서 진짜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빨리 오토 판매사는 당연하고 그리고 리더스 클럽까지 다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건강한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계속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하세요. 이분이 이럴까 저럴까 뭐 올까 말까 써줄까 말까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제가 이제 열심히 저도 했을 거 아니에요. 초창기 저 지금도 물론 나가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필드에 나가서 케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초창기에도 저도 똑같이 했었잖아요. 가면 제가 이제 투잡으로 할 때는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미용실이 8시 반에 문을 닫고요. 파트너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12시까지 미팅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전업을 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더 열심히 잘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말 이 애터미만 생각하면서 몰입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몰입해서 시간을 압축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자세인데요. 나는 진짜 애터미 사업을 내가 정말 내 사업답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나는 스폰서의 사업이나 파트너의 사업처럼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내 스스로 현실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남의 사업처럼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내가 이렇게 포인트 올리고 또 사업자들 만들면 우리 스폰서만 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여기에는 안 계시죠? 네,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래서 마치 양 자기가 왕이고 왕비예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내가 우리 파트너 사람 만나서 케어하고 또 같이 필드에 나가서 뛰고 하면 누가 이기예요? 내가 이기죠. 왜? 우리는 나로부터 바이너를 두 줄 사업이고 또 우리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는 반드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번 사업자예요. 내가 1번 사업자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스폰서보다 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요. 더 조직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이익이에요? 내가. 그래서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스폰서에게 무엇을 받을까? 자꾸 받을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뭔가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파트너를 위해서 뭐를 줄까? 오토판매사 대기해서 내가 어떻게 뛰어서 우리 파트너 빠르게 오토판매사를 만들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받을 생각만 하면요. 성장 안 돼요. 그리고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스폰서한테 포인트 후원해달라, 제품 후원해달라, 이렇게 밥 사달라, 뭐 해달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되고 그런 마인드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야 내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정말 감사하다. 안 도와줘도 내가 해야 되는데 도와줬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 파트너 열심히 나와서 같이 해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감사, 감사, 감사. 그러면 감사가 차고 넘치면 사업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정말 저절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무 사업처럼 하는 분들은요. 강동로 불구경하듯이 안 해요. 일을 하지도 않고 팔짱 딱 끼고 저 불이 언제 꺼질런지 언제 뭐가 될런지 이러면서 간섭만 하지 일을 안 합니다. 그럼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면 누구 탓만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탓만 해. 스폰서 타, 파트너 타 이러면서 내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무 사업하는 거예요. 내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게 빅비즈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 사업이면서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면 스폰서가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파트너가 인정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신뢰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면서 사업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오토판매에서 빨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되죠. 내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내 파트너들 복지에 내려가는데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사업다답게 사업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터미 사업은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휴먼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관계십이 좋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관계십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십이 좋으려면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소통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자꾸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스폰서 탈, 파트너 탈,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몰라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오는 겁니다. 우리 면접 보지 않았죠? 돈 투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이 사업에서 정말 나 성공하고 싶다 하면 다 누구나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10인 10색, 100인 100색 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인정을 못하니까 자꾸 남의 탓을 합니다. 근데 나를 먼저 내려놔야 돼요. 나를 먼저 내려놓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 사업 좋게 하면 되는데요. 갈등이 없으려면 우리가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소통이 잘 되려면 뭐를 해야 되면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 내가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내가 판단하면요. 절대 안 돼. 미스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주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해서 질문해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잘해서 정말 소탐대실 하지 말고 우리가 큰 것을 다 같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직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 그릇부터 키워야 됩니다. 자꾸 내 그릇이 종재기만 해요. 그러면 어때요? 큰 거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그래서 정말 내 밑에 좋은 파트너가 와도 내가 품질을 못하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먼저 내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다만 나부터 잘하면 파트너들도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큰 그릇으로 만들고 정말 바다처럼 다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 그래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다 품게 되면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조직이 커지려면 어때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뭐 공부도 좀 해서 지식도 알아야 되고 조금 뭐든지 리더답게 이렇게 일을 하면 더 빠르게 커지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사 트레이닝도 우리 분당에서도 했잖아요. 저희 강동에서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를 만들고 배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조금 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역할을 해야 돼요. 본부장은 본부장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 국장은 국장 역할, 팀장은 팀장 역할,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세일즈는 세일즈 역할. 그래서 각 팀들이 우리가 다 같이 작지만 일을 같이 해야 돼. 같이 해내야 우리가 집단 지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는데 누군가는 늘 놀고 있어요. 그럼 성장이 돼요? 안 돼요? 더디되겠죠. 더디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역할을 한다 생각하고 앞장서서 같이 하면 집단 지성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위기 사업 맞죠? 우리 사업은
네, 월급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카톡방이나 이렇게 모였을 때 형제 라인도 서로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이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니까 어떤 분들은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되는데 형제 라인하고 상담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사업적인 상담은 반드시 스폰서, 플러그인 100% 되어 있는 시스템에 100% 되어 있는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되고요. 형제 라인은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분위기 좋게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게 하라, 머무르게 하라, 다시 오게 하라. 애터미에서는 필수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리더의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둘째, 네, 셋째. 네, 우리 첫 번째, 자,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애터미 사업도 내가 공부를 해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아야 우리 파트너들 가이드를 잡아줄 수 있고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고 목표를 정해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폰서인 내가 그게 갖춰지지를 않으면요, 파트너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터미에서도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 리더라고 해서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애터미는 내가 있어야 자리에 있고 내가 할 일만 미루지 않고 하면요 되는 게 우리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로 같이 뛰어주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비평, 비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만 그런 거 내보이면 안 돼요. 저는 애터미에서 성공하겠다고 우리가 왔는데 자꾸 비비을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내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비비을 하지 말고요. 내가 마인드를 셋을 시켜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리고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냐면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게을러지는 나, 약속 못 지키는 나, 시스템에 못 나오는 나, 해야 일 안 하는 나, 나와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스폰서 파트너 감정 서로 감정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가꾸고 나와 내가 하나하나 다 약속한 것들을 지켜가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이코와 실천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내 할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들도 힘든 파트너들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파트너들도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런 파트너들을 다 도와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 다 버리고 성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끼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주면서 하다 보면 복이 그냥 저절로 돼서 우리 사장님들 사업이 저절로 됩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믿죠. 자, 우리 리더의 조건이 있습니다. 리더는요,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렵지 않죠?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사장님들. 자, 헌신. 꿈꾸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을 나눈다. 헌신은 행동으로 평가받는 거. 네.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닙니다. 애터미에서도 똑같아요. 반드시 내 헌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 투자해야 되고요. 파트너 생장점을 찾아서 계속 파트너와 손잡고 밑에 내려가서 생장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파트너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일반인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하지도 않고 유행을 바라는 사람들 있어요. 그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유행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한다 생각하고 그냥 발로 뛰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내가 했으면요, 다 평가는 스폰서가 해주고 파트너가 해주는 겁니다. 내가 평가를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평가는 누가 해줘? 스폰서한테 인정을 받으면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무척 잘한데, 근데 스폰서가 인정을 안 해. 그러면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들이 인정하고 또한 스폰서라고 하면서 내 일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 누가 평가를 해요 또? 파트너가 평가를 해요. 근데 스폰서인 내가 너무 잘한다고 자기 입으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될 일이에요? 아니죠. 네, 평가는 파트너가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는 헌신할 줄 알고 발로 뛰어서 같이 만들어내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잘 읽어봅시다. 사람들은 헌신하지 않는 리더를 따르지 않는다. 헌신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노동의 시간과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동료를 위한 개인적인 희생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드러난다. 네, 우리가 파트너 사장님들을 모셔왔어요. 아는 지인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여기 계시는데요. 이렇게 같이 하자고 왔으면 성공할 수 있게 같이 해줘야 돼요. 내가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파트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그래서 내가 파트너들 성공시킨다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리더로서 내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책도 읽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여서 만들어내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자, 리더는 두 가지 리더가 있습니다. 셀프 리더와 슈퍼 리더가 있습니다. 셀프 리더는 어떤 어려움에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셀프 리더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어때요? 걸림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져서 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은 그냥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셀프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나에게 와도 하다가 보면 어때요? 좋은 일도 있고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상처 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김남희 국장이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할 때 같이 할 줄 알았거든요. 얘기만 하면. 왜냐하면 우리 동생은 너무 잘 통하니까 이렇게 소통이 너무 잘 되는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 금방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 반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만 하고. 근데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애터미의 이 진정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알아먹었잖아요. 제품 쓰고 반했고 이제 애터미 사업은 반드시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준다 해도 그게 상처가 아닌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 안 할 이유 있나요? 제대로 알아보니까 어때요? 아우 나보고 그러더라니까요. 언니 진짜 가르쳐주지 왜 인자 이 얘기를 인자해? 이러면서요 오히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어이가 없었죠. 수없이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때라는 게 있어요. 때가 되면요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면서 내 할 일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이 셀프 리더. 그리고 슈퍼 리더는 뭐예요? 자, 나로 인해 영향을 끼치는 사람.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람들은 다 슈퍼 리더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터미 사업이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이 애터미의 가치를 이미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 쓰고 반하고 또 이 사업이 정말 빅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의 인생도 바뀌고
또 그분의 가족들의 인생이 다 바뀌게 됩니다. 완벽하게 바뀌는 사업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슈퍼 리더이십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애터미를 널리 널리 알려서 우리 빨리 오토 판매사 되고 또 리더스 클럽 안에 들어오시고 다 같이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토 판매사의 달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김민성 본부장님이 열정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동생 맞습니다. 네,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네, 알고 나니까 이렇게 보배로운 일이 없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차피 필요한 생필품 쓰면서 소득의 그 수입의 저기 지출에서 끝났던 일이 다시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나이도 상관없고 정말 우리가 능력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그런 애터미를 만난 우리는 정말 큰 행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오늘 강의 내내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그래요. 우리 사장님들 애터미에서 정말 끝까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성공고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고는 된다, 된다, 꼭 된다. 탑 화이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성공고 준비. 성공고 시작. 된다, 된다, 꼭 된다. 탑 화이팅! 네!